의 재부를 얘기한다 그랬죠. 만덕 홍명이라 했을 때는 만덕이라는 것은 원만하신 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만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거 이제 진도는 이제 시작해서 마치는 걸 하고 끝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왕생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네. 왕생 사례.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어서 원래는 이걸 다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 하려면 진도가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 본원 연부를 해가지고 전수 연부를 해서 왕생하신 분들을 이런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론적으로도 공부했지만 진짜 사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불을 해서 왕성을 했다. 아, 또 그것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우리가 이제 뭐 믿음이 생기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렇게 공부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옛날에 무슨 왕생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근대 왕생한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거의 보면 뭐 많이 알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저희들처럼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그 연불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연불을 해서 왕생하신 분들이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시는 거고. 자장하세요.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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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백천만급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의. 반갑습니다. 자, 교재를 펴보세요. 오늘은 177쪽 맞죠? 177쪽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몇 장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다 같이 저 차담이나 좀 하자고요. 일찍 마쳐서. 지금 여기 앞에서는 이제 유통분에 들어와서 이제 행을 권하는 유통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권하는 유통분이 있었고 또 발언을 권장하는 유통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행을, 염불을 권장하는 유통분에 들어왔습니다. 유통분에 들어왔는데, 이 아미타경 자체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경전은 설을 안 할지 몰라도 아미타경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반드시 설하시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와서 중생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 본래 부처님의 마음이 이 정토 본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제 중생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이렇게 설하시면, 믿지 않으실까봐, 그래서 그 육방에 계시는 그 항하사 모레와 같은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다 같은 마음으로 이런 광장설을 내밀면서 삼천세계를 뒤덮어요. 그래서 이제 진실한 말로 너희들 중생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정토 본문을, 그리고 찬탄하시고 증명을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뭘 설하고, 뭘 찬탄하고, 무엇을 증명을 했냐면, 이게 이제 관경소에 나오는 선도대사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범부들이, 죄와 복이 많고 적고, 시간이 오래되지 않고를 막론하고,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아래로는 7일 내지,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의심을 하지 말라.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제 경문에서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문이라고 그랬죠. 이 불가사의한 공덕과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해주는 경전을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경전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100년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임종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염불을 하는 거고, 아래로는 1일 내지 7일이다. 이렇게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기만 반드시 왕생할 수 있으니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증명을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중생들이. 그래서 수많은 육방세계에 계시는 수많은 불보살님들께서, 부처님께서 광장설을 내보이면서 찬탄을 하고 권장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만약 우리 중생들이 이 정토본문을 믿지를 않는다면 참으로 이 부처님들한테 엄청 미안한 짓이죠. 자, 이게 이제 진도를 보면, 177쪽을 보면, 특히 지금과 같은 오타각세에서는 칭명염불이 아니고서는 득도할 수가 없다. 득도할 수가 없다는 것은 생사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뭐 그냥 애누리 없이 이것이 아니면 뭐 생사를 벗어날 길이 없다. 완전히 목을 박아 놓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봐요. 오탁이라는 게 뭐예요?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색탁, 중생탁, 명탁, 이 다섯 가지를 오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겁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겁탁이란 탁한 법들이 모일 때를 말한다. 겁탁 중에서는 업을 가지고 행으로 벗어나는 수행이 아니면 결코 득도할 수 없다. 이 겁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겁탁 자체에는 어떤 체가 없어요. 겁탁은 그 뒤에 네 가지,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이제 겁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급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편하기 위해서는 사실 명탁부터 위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쉽거든요. 그냥 급탁 자체가 이제 그 네 가지 탁이 모여서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럼 이제 견탁을 봐요. 견탁이란 오리사 등 사견이 증장하여 치성한 것을 말한다. 사견이라는 게 이제 삿된 견해들, 견탁. 그러니까 이제 견혹을 말하는 거예요. 견혹. 이를테면 신견, 변견, 견취견, 개취견 및 온갖 삿된 견해들로서 이게 견혹이죠. 신견은 뭐예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 그리고 변견은 상견과 단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견해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뭐 14무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처님이 답을 안 하세요. 가령 어떤 중생이 와가지고 부처님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께서는 답을 안 하세요. 그 답을 안 한 이유가 물론 뭐 보면 이제 학자들 사이에 또 의견도 분분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그 질문 자체를 봤을 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다가 영원하다고 말하면 이것은 상견이 되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 또 이게 단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항상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설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 꿈속에서 보는 세상과 같기 때문에 꿈속의 경계를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 자체가 그 잘못된 거예요. 왜? 본래부터 꿈속의 경계는 본래 없는 건데 본래 없는 것을 가지고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것은 희론이라는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는 답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상견이라는 것은 뭐가 항상하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귀신이 되면 영원히 영적 세계에 귀신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못된 견해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귀신 자체는 육도 윤회를 하는 한 도의 중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 자신의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다하면 또 윤회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영원히 영계에 남아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조상들이 죽어가지고 다 귀신이, 누가 다 귀신이 됐다고 그러던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천정이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은 전부 다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런 견해들은 상견이다. 그래서 잘못됐다 얘기하거든요. 단견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촛불이 이제 다 타고 꺼지면 불이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으면 끝이다. 정신과 몸이 이제 흩어져 버리면 4대 육신이 다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견해들은 이제 단견이라 그러거든요. 단견.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견해다. 이런 견해들을 이제 변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견취견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선입견. 선입견을 흔히 이제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견취견이라는 것은 마치 저 기독교에서 천당에 태어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보면 그것을 이제 견취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집착하는 거 그런 과가 아닌데도 그것을 그 결과를 집착하는 것을. 예. 다른 결과가 아닌 것을 옳은 결과라고 집착하는 것을 이제 견취견이라고 하고, 개취라는 것은 이제, 그 원인을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원인이 아닌데 이것을 하늘에 태어나는 원인이라. 마치 개가 똥을 먹는데 개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났다.
그것을 보면, 아, 똥을 먹으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행을 하면서 똥을 먹는 그런 외도들도 있고, 막 자학을 합니다. 자학을 해가지고, 뭐, 요즘도 있다 그러는데, 그냥 그, 햇빛 아래에서, 태양 아래에서 자신의 몸을 그대로 말린다는 거예요. 끈적끈하고 거기서. 그러다 나면 이제 자신이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업이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이제 업이 다 녹아버리면 해탈을 한다. 아,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개추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견이라는 것은, 삿된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과를 부정하고, 극락이 없다 그러고, 윤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삿된 견해라 그러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많죠. 요즘 사람들 거의 뭐 불교를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보면 이제 이런 견해들이 많아요. 이게 견혹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신견, 이 맨 앞에 있는 신견을 봐요. 우리가 지금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음 생에 개미로 태어나보세요. 그럼 개미도, 개미 몸을 가지고 이것이 나라고 또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고양이로 태어나면 고양이가 나다. 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게 이것이 신견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견혹을 끊기란 쉽지가 않아요. 견혹이, 88사로 되어 있어요. 88사. 사라는 것도 이제 번뇌라는 말인데 그 내용이 88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이렇게 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견해들이 모두 88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끊어야만이 초과 정도를 증득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림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윤회하는 범부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지금 같은 이런 말법 시대에 오탁이 이렇게 모인 이런 세상에서 여기 봐요. 이런 삿된 견해들로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므로 탁이라 이름한다. 헌탁하다 하는 거예요. 견탁 중에는 방편을 빌리지 않는 수행이 아니면 결코 득도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불마에서 왕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편 저런 방편 관상도 해야 되고 진언도 해야 되고 독송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온갖 수행을 해서 해양에서 왕생을 해야만이 그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어떤 지관 수행을 한다든지 참선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수행을 해서 방편을 빌려야 된다. 그런 수행을 가지고는 득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칙명연불과 같이 아무런 방편도 빌리지 않고 오로지 남아미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는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수행이 아니고서는 득도를 할 수 없다. 그냥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견탁 가운데서. 자, 이제 번뇌탁이라는 것은 앞에는 견탁, 견혹이고 번뇌탁은 이제 사혹을 얘기하는 게 사혹. 견탁은 오리사라 그러고 번뇌탁은 이제 오둔사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오리사라는 것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들은 그냥 바로 우리가 그 옆 사람의 옆구리를 콕 찌르면 바로 막 반응이 오잖아요.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견혹은. 왜 나 찔러?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견해들은. 근데 이런 오둔사라는 것은 조금 둔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번뇌가 일어날 때는 오진의 경계, 바깥의 경계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 어떤 예쁜 물건을 보면 아 사고 싶다, 막 이런 탐심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둔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탁에서 여기서 이렇게 다섯 가지 신견, 변견, 견취견, 개취견, 사견을 얘기했는데 사실 견탁 중에서도 탐진치만이가 있어요. 이 사혹에도 탐진치만이가 있지만 견탁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만이는 항상 악견을 상대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탐진치만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 누가 견해가 나의 견해랑 다르다 그러면 화를 내고 나의 견해에 동조를 하면 아 그게 탐심을 내고 예, 또 아니면 또 치심을 내고 이런 마음들은 이제 악견을 상대로 나타나는 거고 이 번뇌탁이라는 것은 사혹이라는 것은 바깥 경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일어나는 경계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이런 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번뇌탁이라 오둔사 번뇌가 증장하여 치성한 것을 말한다. 이럴 때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오만, 의심 등이 번거롭게 움직이고 어지럽게 괴롭히는 까닭에 탁이라 이름한 것이다. 번뇌탁 중에서는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인 행위 아니면 결코 득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탐진치만이 이런 마음이 그렇게 들끓는 우리 중생들의 이런 마음으로는 중생들의 이런 자력적인 수행으로서는 절대 득도할 수가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이런 번뇌탁 중에서는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인 행. 그게 뭐예요? 측명연불이잖아요. 연불 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범부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는 이런 수행이 아니고서는 결코 득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중생탁이란 견번뇌로 감득한 거친 오음의 화합을 가명으로 중생이라 하였고 몸과 마음이 모두 조잡한 까닭에 탁이라 이름한 것이다. 중생탁 중에서는 기뻐하고 싫어하는 행위 아니면 결코 득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중생탁 중에서 견번뇌로 감득한 오음의 화합을 거친 오음의 화합을 가명으로 중생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견번뇌가 견은 이제 견혹을 말하고 번뇌는 이제 사혹을 말한다 했지 앞에 견탁과 번뇌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사혹 자체가 우리 삼계 내에 윤회를 하게 되는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견사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계 내에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혹을 일으키고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업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보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과보로 우리의 이 몸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번뇌